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욕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행합니다. 이것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몸인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겁니다. 아멘.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고 땅에 있는 이 지체들은 뭐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 되어서 계속 예수님의 그 능력이 몸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32절로 35절에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베드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론 평야의 남단에 있는 이 루다라는 곳에 성도를 이제 베드로가 쭉 다녀서 지금 이제 심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자로 8년간이나 침상에 누워 지내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쭉 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행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신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배운 대로 배운다고만 눈으로 보고 배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3장에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일단 뭐 왜 그렇게 했느냐 비교하기보다는 병자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이렇게 지우고 감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우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은근히 가로채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뭘 칭찬을 하거나 아 누가 수고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선포가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누가 아, 이 일은 이래서 이래서 안 될 겁니다 이러면은 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절로 43절에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욥바에 있는 다비다는 매우 사랑이 많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여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이제 애도를 했죠. 그리고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옷을 지어주고 많은 사람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선행의 증거들을 이제 막 보여주면서 이제 슬퍼했습니다. 근데 욥바의 성도는 인근에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속히 불러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뭐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더 부지기수로 일어났으니까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욥바에 있는 이제 하고 룻다하고 가까우니까 베드로가 이 근처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불러왔습니다. 너무 이제 이 죽음이 아쉬워서, 그래서 베드로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번에는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떨 때는 일어나라,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그래서 놀랍게도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우리도 죽은 자 탁탁 살리고 그러면은 우리도 전도가 엄청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또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베드로의 행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행위 역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또 엘리사도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그런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또 생각나는 게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소녀를 일으킨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왜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이거는 오늘 새벽에 또 다 얘기하기 그렇고, 아무튼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참 귀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러나 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신약시대 때 더 그런 일들이 더 귀하죠. 육신은 또 다시 다비다는 또 죽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자들이 그의 살아남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런데 안 믿던 자들,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 그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그것도 큰 기적이고 우리가 거기에 또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